최신동 보람더아인 32편의 시공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관은 주문 없이 개방감 있는 심플한 느낌으로 꾸며진 모습이었어요. 한관을 지나 들어간 현관은 파스텔 통벽지로 화사하게 꾸며진 모습이었어요. 복도 라인을 따라 거실면으로 간접 조명을 더해 아늑한 매력을 더하고 확장하지 않은 거실 발코니는 창호 블랙필름으로 색변화를 주어 엣지감 있는 거실을 꾸며주었답니다. 주방은 쉽게 볼 수 없는 색감의 도장 싱크대로 우리 집만의 매력을 잔뜩 표현해내고 있었답니다. 빌트인 오븐 등 고객님이 필요한 가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특별한 색감의 주방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벽면 타일과 상판은 화이트로 깔끔하게 연출했어요. 메인 침실은 그레이톤의 차분한 벽지에 전면 깨끗한 흰색의 민자 붙박이장을 설계해 주었답니다. 드레스룸 역시 붙박이장을 교체하며 맞은편 화자였는 사모님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다른 작은 방도 생동감 있는 컬러의 벽지로 화사하게 꾸며드렸답니다. 욕실은 그레이톤의 바탕으로 블랙 악세사리를 더해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꾸며주었어요. 욕조 사용을 하지 않아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 시에 여기저기로 물이 튀지 않도록 했고요. 다른 욕실은 보다 밝은 톤으로 깔끔하게 꾸며드렸답니다.